네, 자신을 영부인 비서실장으로 사칭하며 경호팀장으로 채용시켜주겠다고 속인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. 이 남성은 설을 앞두고 대통령실 직원들에게 줄 명절 떡값이 필요하다며 돈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. 신주현 기자가 보도합니다. 대화를 나누고 있는 두 남성에게 사복 경찰들이 다가갑니다. 50대 A씨가 영부인 경호팀에 채용시켜주겠다며 B씨에게 현금 1,500만 원을 받기로 한 자리였습니다. 가서 확인하도록 합시다. A씨가 돈을 요구하는 것을 수상히 여긴 B씨가 신고해 현장에서 체포된 겁니다. B씨는 얼마 전 지인을 통해 영부인 비서실장이라고 주장하는 황 실장 A씨를 알게 됐습니다. 황 실장은 이후 전화를 걸어 영부인 경호팀장을 특별 채용하고 있다며 3월부터 5급 비서관으로 일하도록 해주겠다고 속였습니다. 영광스러운 자리가 될 수도 있는데 저도 제 하나 사업이 있고 또 직접 들이다 보니까 이걸 다 포기를 하고 내가 가야 되는데 한번 고민해보겠다. 황 실장은 대통령실 직원들에게 명절 떡값을 줘야 한다며 돈을 요구했습니다. 자신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영부인 명절 선물을 전달하러 대구에 가는 날 받을 수 있게 현금을 준비하라고 했습니다. 관저의 직원들하고 전부 다 합해 한 50명인데 설 명절도 있고 이래가지고 1,500 정도를 그 동생이 고해가 한번 버텨주기로 했다. 고마워서 어떡하죠. 또 정부 부처의 사무용 가구 교체 조달을 알선하겠다며 능력을 과시하기도 했습니다. 업체요 사무용 가구 있잖아. 뒤로 뭐 현금 받아가지고 경비식으로 해서 사용하는 데 그런 부분은 여사님 일부러 그런 식으로 꺼줘. 경찰은 A씨를 사기 미수 혐의로 붙잡아 추가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. KBS 뉴스 신주연입니다.